시각인데, 여기에서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금전상의 주제에서 과징금 위주로 처음 해서 주제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씩 뭐 공급업이라든지 관할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그 판례가 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면 이제 한 문제에 맞추시겠죠? 그러면 뭐 508쪽에 뭐 제1절 개설에서 여기서 뭐 등장 배경은 받으시고, 성격 오른쪽에 509쪽에 두 번째 성격이 나와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꼭 아실 것이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그 성질을 갖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의 일종은 아닙니다. 특히 과징금 하면 금자 들어갔으니까 행정벌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과징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509쪽에 바로 제2절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금전상의 주제에서 두 번째 가산금 있죠? 가산금 용어, 가산금 여기서 관련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 가산세 이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관련 판례만 보시면 돼요. 가산금 의의를 같이 보죠. 자, 가산금이란 그의 보세요.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에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그 금액이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준법 제2조 제2조 제5호에 개념적인 게 되어 있고요. 성격과 관련되어서 시험에서 가끔 출제돼요. 가끔 진짜로 가끔 나옵니다. 관련 판례 보시면 가산금과 보세요 여기 여기 이제 성격 보시면 국세기본법은 가산금을 가산세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조세채권에 대한 일종의 연체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 판례를 보시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미납본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정도 그 개념이 중요해요. 이거 보시고 혹시 이제 가산금하고 가산세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10페이지 봐보세요. 방가로 3번에 가산세 나오죠? 의의 보시면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되어 있습니다. 성질 보시면 요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가산세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의 경우에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인 점,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자, 가산세는 성질상 처분은 아니란 점, 또 과산세의 부과 주체는 행정기관이란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고요. 그래서 동그란 2번이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벌과 과산세를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병과라는 것은 같이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 과산세라든지 또 행정벌의 요건이 갖춰지면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관련 판례에서 요 1번은 잘 나와요. 2번까지 알아두시고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 요 이제 판례가 잘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나오죠. 이제 네 번째. 주로 우리가 이제 금전상의 주제에서 과징금 관련해서 시험에서 거의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역, 과징금이 연역, 과징금이 맨 처음 도입된 법률 요거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그 성질, 부가행위. 이 과징금 부가는 행정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행정벌 아니에요. 행정벌 일종이다면 틀려요. 과징금은 행정벌이 일종이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과징금은 우리가 급부하명이죠. 바로 이제 행정행위란 걸 아시고, 그다음에 과징금의 종료도 잘 이건 이제 박스 처리해 가지고, 이건 행정 적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잘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답은 과징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과징금 종류 보시면 전형적 과징금이 있어요. 전형적 과징금 있고 변형된 과징금 있는데, 특히 변형된 과징금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요거 나옵니다. 요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급 거부하고, 이제 그 관할 사업이 제한 명단의 공표 있죠? 이것도 개념 정리하고 몇 가지 관련된 것만 하시면 이쪽에서는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과징금 의의부터 볼게요. 자, 과징금이란 나오죠, 개념에서. 자, 510페이지 1번, 그죠? 동그라미 1번 개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죄에 대해서. 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죄에게 누가 과하는? 그렇죠. 행정청이 과하는 금전상의 지재를 말한다. 따라서 과징금은 행정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중요하죠? 다시 한번, 과징금은 행정벌 일종이다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드린 대로 행정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판례 입장도 해놓고 행정벌과의 구별 봐보세요. 해놓으시고, 그렇죠? 좀 행정벌 그의 벌과의 구별 보시면, 과징금은 지재의 내용이 형법상의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점, 그렇죠? 예, 형법상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닌 점, 그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자, 우리 과징금 목적,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 이것이 그 전형적 과징금 내용이에요. 전형적 과징금에 해당하고요. 영업 정지나 취소 처분에 가름하기 위한 것인 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변형된 과징금 내용이에요. 뒤에서 이제 나오시면 변형된 과징금. 원래 그 과징금은 전형적 과징금으로서 어떤 행정법 의무 위반에 의해서 어떤 막대한 불법적 이익을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 이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가 이게 바로 과징금 제도였어요. 이게 전형적 과징금이고, 나중에 이것도 또 변형된 과징금으로서, 이거 뭐냐면, 어떤 그법 위반 사유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영업허가 위반 사유다. 영업허가 위반 사유가 있다. 행정법상 법 의무 위반상 있다. 이에 대해서 영업 정지나 영업 철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익을 더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떤 그 공익 침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 제재로서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철회 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가 오히려 더 공익을 크게 침해하는 경우는, 이런 때는 변형된 과징금으로서 영업 정지 철회나 영업 정지에 대신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형적 과징금 뒤에 또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법원이 아니라 소관 행정청이 부가 징수하며, 법원이 아니라 소관 행정청이 부가 징수한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면 이때 이것이 전과가 안 돼요. 행정벌과 달리, 행정형벌과 달리 이것은 하나의 행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해놓으시고 연역 봐보세요. 연역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서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법률, 그것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했어요. 요 책 내놓으시고, 지금 과징금과 과태료 비교 보충학습 나오죠.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 지금 그 도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바뀌었어요. 이 도표가. 과징금이 왼쪽, 지금 과태료 맨 구분 있죠. 구분에서 맨 위에, 구분 과태료 과징금 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 자리에 과징금하고, 이 과징금 자리에 과태료 고야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해놓으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부과주체가 누구죠? 당의 행정청. 성질은 당연히 의무이행 확구사안이죠. 불복행정쟁송법. 그렇죠. 과징금 부과는 행정심판법, 소송법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제1차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셨죠. 질서위반행위지법에서 우리나라 질서위반행위지법은 제1차적으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때 당의 행정청이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법원에 통보를 해주면 법원에서 통보 받아서 제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이고요. 질서 위반의 기준법 이렇게 해서 규율됩니다. 유형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좀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유형 전형적 과징금 나오죠. 1번에. 그렇죠. 여기서 관련 법조문 보세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과징금 이거 나오면 과징금 걸로 주시고 최초로 도입된 법률로서 의의가 있고 이 전형적 과징금은 행정법상 경제 특히 경제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제재금이죠. 행정제재금이 성격이 있습니다. 요거 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변형된 과징금 나오죠? 이거 봐보세요. 이거 나오면 답이 과징금이에요. 두 번 나왔어요, 벌써.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서 사업의 취소나 정지를 명하는 데 가름하여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지재금으로 변형되었다. 그래서 관련 법조문의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나오죠. 과징금 처분 나오죠. 요거 이렇게 박스 해놓으면 요거 이제 그 79조 제1항에서 맨 끝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오죠. 요 과징금을 딱 양가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렇죠. 과태료 나오고 이행강제금 나오고 그래요. 이때 과징금이 답이에요. 이게 바로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유용성 나오죠. 유용성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과징금은 행정벌 일종이 아니니까 행정이니까 정과가 안 돼요. 정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벌이 부과되거든요. 형벌이 확정되어서 형벌 부과하게 되면 정과자가 되는 거예요. 별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가 보세요. 512쪽에 양가로 4번 뭐 나와요? 법적 근거 나오죠. 법적 근거. 당연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할 것은 과징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과징금을 규율하는 일반 법 규정이 없다. 일반적 규정이 없다, 일반 법이 없다. 일반 법이 없다, 일반적 규정이 없다. 통칙적 규정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징금에 관한 그 부과 근거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시고, 부과와 징수 봐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과징금 누가 부과한다고요? 소관,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때, 과징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 되어 있죠? 두 번째, 과징금의 부과 행위는 행정행위므로 그에 대해 불복한 자는 행정청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과와 징수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고, 관련 판례 보세요. 관련 판례에서 이두 가지 판례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책만 해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부탁 말씀드리지만 이책저책 많이 보지 마시고요. 한 권만 보세요. 이제 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뭐 제가 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다가 한 책을 갖다가 잡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개연성이 커요. 이책저책 많이 보시는 분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한권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조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책 나빠서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학원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너무 지나치게 막 얇은 책이라 두꺼운 책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험 점수로서는 이 정도는 딱 맞아요. 그래서 또 빠진 것도 없고 또 남을 필요도 없고 몇 가지 우리 할 것은 이제 정리 법조문이라든지 판례 이런 거또 그런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년 판례가 갱신되는 것도 있고 판례가 변경되는 것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거하고 법조문 변경되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책은 이 정도는 딱 좋아요. 그래서 문제도 뭐 예외적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실려 있는 거 하셔도 80점 나와요. 70점에 80점 나옵니다. 하고 이 책만 충분 이책한 권으로도 충분하고 단권화돼 있기 때문에 뭐이 선생님 강의 듣는가 많이 들 필요 없어요. 한 사람 봐가지고 딱 정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개념만 들고 책에만 잡히면 행정법은 끝이 납니다. 뭐 제가 하든 그 누가 해든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선생님들 그 스킬 가르친 스킬 다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듣고 이 선생님 듣고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 안 돼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처음 보면 막 80점 막 90점 막 그냥 90점 나오면, 이거 다른 선생님 강의 들어도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개념 정도 책에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강의, 그 다음에 책 그런 거 보면 혼동이 와서 못 돼요. 시간이 막몇배 걸립니다. 또 좌절감도 오고. 그래서 이제 법과목이 특성 있는데 처음만 좀 기초 개념만 잘 해놓으시면 반 먹고 용어만 이해되면 벌써 반 그냥 행정법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전략과목으로서는 굉장히 도움 되죠. 일단은 그 부가와 징수 관련돼서 같이 봐봐요. 관련 판례가 있잖아요. 요 1번 판례는 정말 잘 나와요.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그 전부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안 돼요. 응? 전부. 그러니까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전부를 취소한다. 그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면 안 돼요. 요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는 병과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죠? 전혀 성질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과징금 부과는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고 형사처벌, 행정벌하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판례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판례를 공부하셔야 돼요. 나오지 않는 거맨그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판례가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80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가, 포괄,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거나, 예. 잠깐 보시면, 이거 잠깐, 이거 좀 비교, 하실 게 뭐냐면,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가능한, 포괄 승계감이다. 승계된다가 아니라, 고치시겠네. 과징금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그 3번 질문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돼요. 자, 이런들, 그, 포, 어, 여러분들 그 맞춰보세요. 이거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행강제금 있죠? 이 이행강제금은 그다음에 과징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신전속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신전속적, 전속적 의무예요. 쉽게 말하면 일신전속적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자만이 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신전속적 의무라는 것은 의무자만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해요. 이때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의무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승계 제한돼요. 상속 제한돼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과징금은요. 일신전속적 의무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죠? 이것은 상속이 됩니다. 포괄승계 상속. 상속할 때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때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승계되는 것이지 아버지 권리만 승계하고 아버지가 지고 있는 의무를 갖다 승계하지 않는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포괄승계 즉 상속 여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뭐 아버님이 뭐 이렇게 그죠?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납부해야 할그 의무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돼요. 그죠? 예, 이때 이게 자식으로 상속이 안 돼요. 예, 그 재산하고 같이 상속 안 돼요. 그렇지만 과징 같은 경우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은 포괄승계 상속이 됩니다. 요잘 나오는 판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헌재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위헌이 아니다. 예, 해놓으시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죠. 방가로 5번에 부과금 있죠. 부과금이 있는데, 이 부과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 부과금은 현재 우리 행정법학회에 따라서는 고 의 다음에 양가로 2번과 과징금과의 구별이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부과금은 과징금의 일종이라는 그 견해가 다우설이에요. 우리 행정법학회에서는 부과금은 과징금의 일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우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우설은 과징금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논거는 뭐냐면 거의 쉽게 말하면 그 과징금과 부과금이 기속 주체만 달라요. 달라지고 그 나머지는 또다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국고로 기속됩니다. 그런데 부과금 같은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게 기속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좀그 현재 다우설이 부과금은 과징금 일종이다. 이것은
단지 이 기속되는 주체, 부가금이나 과징금이 기속되는 주체, 요것만 다르고 다 그거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금은 과징금의 일종이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부가금을 과징금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농구가 똑같아요. 예. 그 과징금은 국가로 계속되고 부과금은 당의 사업자에게 계속되니까 이건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소수설입니다. 요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세는 시간 내에서 보세요. 부당이득세. 그 다음에 공급거부 나오죠? 공급거부가 나오고 있는데 요 공급거부가 해서 그동안 뭐 4, 5년 전에 한번 시험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것도 흐르는 화살이죠. 흐르는 화살이에요. 이런데 건축법 있죠. 건축법에 공급 거부와 관허 사업이 제한, 관허 사업의 제한, 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 건축법에는 공급 거부 제도가 있었어요. 공급 거부, 그러니까 구건축법은 공급 거부와 관허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 현행 개정법에서, 건축법, 개정법에서, 신법에서, 여기 공급 거부 규정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관허 사업의 제한만 계속 남아있어요. 요거 이제 물론 그 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거부는 종전의 건축법의 구 건축법의 공급 거부 규정이 있었지만, 요것이 이제, 현행 건축법에서,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관허 사업의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거부가 뭔지 봐볼까요? 의 개념 봐보세요. 양가로 1번 보시면, 공급 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다.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봐보세요. 하지만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역무와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사회 국가 원리, 비례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질문에서는 이런 거잘 나와요. 공급 거부나 관허 사업의 제한과 관련되어서 논의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할 때 보통 답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에요. 예.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요겁니다.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넘겨보세요.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가로 2번에 그 보시면 법적 근거에서 자, 구건축법에 전기, 전화, 수도, 가스의 공급 거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건축법 규정으로 공급 거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죠? 예, 현행법상 공급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지금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사회국가 원리라든지, 그죠?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위반된다고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삭제된 겁니다. 지금 이제 한개 나오죠? 예,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개에서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양가 3번. 예. 양가로 1번, 2번, 3번 있죠? 예, 읽어보시고. 자, 방가로 4번 그 구제 보시고요. 구제에서 일단은 그 건축법에서 이제 공급 거부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을 좀그 기억하시고 방가로 4번 구제와 관계에 대해서 시험 잘 나온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이 좀 부시하고 양가로 2번 보세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단수 처분.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 거 하셨고 3번 봐보세요. 3번. 예. 보시고. 관련 판례에서 1번 단수 처분 나오죠? 단수 처분. 이것은 처분성 인정되죠.
중요한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2번, 3번하고 비교 문제 잘 나와요. 아, 봐보세요. 요건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처분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꼭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판례들은 계속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단수처분. 단수처분은 처분성 인정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전화 가입 계약의 법적 성질이죠? 이것은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봤어요. 사법상 계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상 계약이니까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는 사법관계라고 치죠. 사법관계와 공법관계의 구별 판례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화 가입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봤습니다. 판례가. 세 번째 봐보세요. 이 전기 공급 불가의 회신. 전기 공급 불가의 회신. 전기 전화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큰어뭐 6, 7년 전에 나왔다가 다시 작년도에 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수 처분 판례가 수소에서 단수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하죠. 이에 대해서 전기 공급 불가의 회신이라든지 전기 전화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예, 행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전기 공급 불가 회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 전화 공급 중단 요청행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어 사업이 제한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한 3, 4년 전에 나왔어요. 3, 4년 전에 시험에서 출제된 것이 있는데, 관할사업의 제한 의의를 봐보세요. 관할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허가나 인가 등을 거부하거나, 허가나 인가 등을 거부하거나 이미 부여한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죠? 예. 유형 보세요. 처음에는 요거와 관련되어서 한 4년 전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관련된 관할사업이 제한이 있고요. 일반적인 관할사업이 제한이 있어요. 관련된 관할사업이 제한, 일반적인 관할사업이 제한 있죠? 그럼 관련된 관할사업이 제한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의무 위반과 관련 있는 사업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건축법규에 위반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영업이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자, 건축법 제69조에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관할사업의 제한은 관련된 관할사업의 제한이에요. 근데 양가로 2번에 일반적인 관할사업의 제한, 이것은 국세징수법상의 관할사업의 제한입니다. 보시면, 자, 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해서 그 허가 등을 안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양가로 3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있는 관할사업의 제한 봐보세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관할사업의 제한의 이용으로 건축법 제69조의 관련된 관할사업의 제한과 국세징수법 제7조의 일반적인 관할사업의 제한 중에 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다? 국세징수법상 제7조의 일반적인 관할사업의 제한이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 건축법상의 관할사업의 제한과 국세징수법상의 관할사업의 제한이 있는데
이때 부당재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은 건축법상의 관할 사업의 제한이다.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국세징수법상의 관할 사업의 제한이 무관련 사업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당재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걸 정리를 하셔야거든요. 이거 해놓으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의 공표가 나와요. 명단의 공표. 명단의 공표. 이제 이거 망신 주는 거잖아요. 볼까요? 의의 봐보세요. 명단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의 성명, 위반 사실 등을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공개하여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의무 이행이 간접적으로 강제한 수단. 다뭐 간접적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보면 전부 다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예,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5조 2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 봐보세요. 이 성질이 중요한데, 명단의 공표 그첫 번째 줄 봐보세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이게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없어요. 그렇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만약에 권력적 사실행위면 처분성 인정되죠. 바로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때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통해서는 굳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주문 봐보세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성은 그 실성은 의무자의 수치심에 비례한다고 했다. 법적 효과 안 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당연히 처분성 부정되니까 법적 효과 없겠죠. 근거 보세요. 요거 좀 내용 중요한데, 공표는 현실적으로 행정상의 지지 내지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다소래요. 다시 한 번요. 비권력적 사실 행위는 법률 여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를 유효합니다. 하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죠. 법적 효과 없으니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더라도 현재 다우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명단의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죠. 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지만 법률의 유보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거의 다 시험 나와요. 시험 지문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근거에서 양가로 2번 보세요. 현행법상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몇몇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죠? 명단의 공표도 각 개별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을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516쪽 봐보세요. 516쪽에 양가로 3번 대표적인 개별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식품위생법, 국세기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도 초기 시험에서는 명단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명단 공표의 한계 봐보세요. 저 여기서 관련 판례 헌재 나오죠? 예, 중요합니다. 명단 공표의 한계. 명단 공표 제도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죄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그의 명예,
신용의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 간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자, 헌법재판소, 이게 중요하죠?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위반된다 틀린 지문 최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표와 권리구제. 그렇죠? 여러분들, 위법한 공표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명단의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우리가 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이거 직무상 행위에는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다 들어가요. 사실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다그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서 손해배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이 중요한데 관련 판례가 있어요. 공표를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과 같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련 판례 봐보세요. 요거 중요해요. 관련 판례 보시면 확실히 진실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요것까지 해놓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양가로 5번 봐보세요. 공표에 대한 취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공표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취소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일단 행정의 실성 확정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 편인데 신문 샷도 아시죠?